할렐루야.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가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 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오늘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은 택함을 받은 기름 부름 받은 자야만 되어진다. 오직 제사장 중에서도 해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반차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택함 받은 자예요. 우선은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로 택함을 받아야 되고 또 레위지파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택함을 받았냐? 아론이 택함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레위지파 사람이니까.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임명을 받아서 이제 기름부음을 그에게 붓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 속발지도 입고 세마포 띠도 들고 세마포 갈을 쓰고 이 머리부터 이 속옷까지 완전히 하얀 세마포로 옷을 입게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상징해요. 세마포는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한 옷을 어떻게 해서 입히냐 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온몸에 육에 있는 털을 다 깎아내고 그리고 물로 씻기고 기름을 부은 후에 거룩한 옷을 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그 옷을 입는 의식을 행한 후에 옷을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제사를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자, 히브리서 5장 오늘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 택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또 오늘 4절에도 하신 말씀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만이 그 종기를 얻을 수 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자, 이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다. 그러면서 그가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운 자이면 그가 또한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갈 때 뭔가 들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가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인데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레위기 9장 7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3절에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잘 드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물도 필요하고 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세운 아론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결하고 거룩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제물을 드릴 때에 이 백성들의 죄도 속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도 거룩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는 예물이 필요한 자예요. 예물 없이는 절대로 아론도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여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룩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해지기 때문에 아론으로 지정받은 육체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물도 필요하고 또 백성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할 때 그 백성을 위해서도 제물이 필요하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일을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피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자기를 위해서도 피가 필요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도 피가 필요해. 무슨 누구의 피? 속죄제물의 피.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의 피를 흘려야지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희생제물이 필요했다. 속죄제물이 필요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속죄제물의 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의 죄도 백성의 죄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한 것과 그 모든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도 뿌리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릴 때 그 피뿌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가 들어가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그 피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그 속죄소와 언약궤 사이에서 내가 이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리다 라고 해서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 내가 이제 성막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그 속죄소는 그 피부름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 피부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장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그래서 그 음성이 속죄소부터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 속죄소에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화목제물의 피로 인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속죄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러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피 없이는 피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왜?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 아멘. 자,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제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캐톨릭의 신부님들 제사장 옷까지 다 입고 그러고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아무리 의식을 거룩거룩거룩하게 잘 드려도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한다라는 거야. 왜 이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느냐. 그것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인 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생명을 인정해서 1년 된 염소든 1년 된 소든 1년 된 양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1년만 속죄함을 얻게 하여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모든 의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도대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멜기세덱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의 멜기세덱이 딱 한번 나타나는 언제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롯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잡혀갔을 때 그걸 다 탈취해 가지고 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 노략품의 10분의 1을 드릴 때 복비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가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살렘 왕이다. 멜기라는 단어가 샬레미엘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이라는 단어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이렇게 하면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샬렘 왕 이렇게 되어져요. 이 샬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분 누구예요? 단 한 분 여호와. 아멘.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이 모든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올 때 만나서 복빔을 받던 그분은 누구를 만난 거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난 거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7장에 다시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바로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가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되셨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불의를 드러내시고 불의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의의 왕이 되셨어요. 그 불의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를 했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멸하시고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냥 말의 뜻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니까 그냥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불의를 드러내고 의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랬죠? 그리고 불의를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의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무릎 꿇었다 이 말이거든요. 또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왕이 되셨다고요? 평안하게 평강을 주는 왕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가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도록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어요. 아담은 영원한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는 영원한 죄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아담의 영원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가 죄 없는 영원한 존재가 피를 흘려야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아담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오셨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멜기세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육체인 아담으로 오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는 얘기는 이제 때가 되어서 반차는 1년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1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로테이션 돼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걸 반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이 마지막 때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 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마지막 때 오셨다라는 이 마지막의 의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멸되어져서 육체가 완전히 육체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마지막에 오셨다는 의미가 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율법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진멸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멜기세덱으로 주님이 정하셔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주님의 때에 이제 멜기세덱 살렘 왕이 되게 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으로 해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모든 육체의 율법이 다 끝나고 새롭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길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니까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의 때가 끝나고 완전히 영원한 때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그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육적인 유대인도 무너지고 이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구약의 율법은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피를 가지고 속죄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드렸지만 이거는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또 제사장 대제사장도 해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이 반복돼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도 1년밖에는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들의 죄사함은 1년밖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할례인이라고 자랑을 해도 그들은 1년밖에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해마다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해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점적으로 끝나가게 되었지.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로마의 집권 안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상태예요.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막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지죠. 로마의 집권 안에 그냥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로마가 되어버렸지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도 무너져서 제2성전으로 지었지만 그것 또한 AD 70년에 완전히 또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육적인 유대인, 육적인 율법,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셔서 새롭게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을 드셨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들어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구하는 자로 눈물로 구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우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나 안 죽고 싶어요. 내 이 죽음을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이 옮겨지도록 눈물로 기도하신 것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Pass over.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진 집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 것처럼 주님 이걸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피를 보시고 영원히 이 죄사함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울며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자기 피를 완전히 들이시면서까지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눈물과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구하셨으면 얼마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셨으면 얼마나 이 피를 보시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다면 눈물방울이 피방울까지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죄사함 받은 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간구하면서 얻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8절 말씀.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인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가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늘의 권세를 다 그 안에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치우라 하면 못 치우겠느냐.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잠잠히 털 깎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그가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아멘입니까? 그분이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지만 말씀이셨지만 육체로 아들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죽기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순종해야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저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를 드리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눈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함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어. 아멘. 그가 들으신 피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1년 된 제물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가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시는 단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린 죄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순간에도 죄의식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죄 짓고도 내배짱이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의식 때문에 움츠러 들어가요. 그렇죠? 그 죄의식 때문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아, 나 죄가 많아서 아직 안 돼요. 그리고 내 죄의식이 점점 나를 억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를 만들어요?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짊어지려고 내가 내 짐을 자꾸 짊어질수록 이게 죄의식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그리고 그게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나를 억눌렀을 때 여기서 내가 아 탈출하고 싶어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하는 게 우울증에서 발생되는 자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의 충동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떨 때 일어나냐?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살 때 일어나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아멘.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를 그 바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 이긴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권세를 이긴 이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있게 뭔가 능력 있는 것 같이 하면서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이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내가 가진 자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물리치세요. 가로막힘이 있어요. 물리치세요. 열려집니다. 여러분 산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산은 마귀의 산이에요. 내 앞을 가로막은 산. 아니면 내 앞에 그 교만하게 나를 대적하는 산. 이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하여 바다에 던지는 음부로 그들을 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론의 반차는 레위지파를 통해서만 중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내가 모든 만민의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분명히 거기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율법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아론의 반차인 그 대제사장의 그 반차가 아닌 다른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지파로 오심은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복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유다지파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고자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로 유대인, 육체로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방인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자들은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히브리서 7장 우리 11절 말씀 11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육체의 예법 그 예법으로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지고 율법이 폐해지고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폐해지고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 이 말로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제사는 이제 폐해진 거예요. 뭐로만? 십자가에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 흘림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17절에 뭘 말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육체의 예법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왔다. 예수님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직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까 뭐랬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되고 두 번째 거룩한 자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자체가 거룩하세요. 그리고 그 피는 거룩한 피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드린 피는 백성을 위해서 영원히 드리는 제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다음에 히브리서 5장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자가 되셨다. 그분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그 순종함, 십자가에서 죽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나? 여러분 오늘 이 진리 굉장한 진리예요. 이거 깨달으신 거 정말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 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맹세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태초에.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맹세로 오셨어요. 언약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드디어는 때가 되었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어질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하시래. 왜냐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그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 오셔서 완전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인가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머리 내 앞에 막혔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뭐 혹여라도 또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무조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셔서 새롭고 산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거룩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이 그냥 너만 복받고 너만 하늘나라에 와 그렇다고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 거룩함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지셨어요. 이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늘 간구하신다 이 말을 하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보좌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오른쪽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쟤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속죄소에서 피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죠. 예수님이 영원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 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피가 항상 보좌에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영원히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늘 그 피가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죄가 다 덮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지금 현재
무슨 죄를 저지르고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은 영원히 나의 중보자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피가 영원히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 아멘.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모든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모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 모든 순종하는 자들은 그 힘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뭐가 됐다고요? 대제사장의 역할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하고 중보 회개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대제사장은 거룩한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죄의 정욕은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이 시대에 어떤 자들? 악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그 입으로 신하게 한다. 자,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무슨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두 번째가 우리의 선행으로 이 땅에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 무익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신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순종하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서부터 우리가 죽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아래 가서 들어갈 때에 내 선행함이 그들의 그 악행하는 자들에게 그 입이 다물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대제사장이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것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어 이것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함을 받았다면 그 자유가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죽을 권세로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낮아질 권세로 내가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버릴 권세로 버려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니까 그 핍박에 할 수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권세로 핍박을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무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할 권세를 가지고 무시당해주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릴 권세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감히 나를 못 건드려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내 안에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지만 내가 그 건드리려고 와서 까부는 그러한 자들 앞에 내가 낮아질 권세를 가지고, 나를 버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낮아져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게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입이 짚어채워지도록, 다물어지도록, 뒤에서 수군거리고 아유 쟤는 왜 저래, 아유 예수 믿는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던 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 반드시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죽고자 할 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범사에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도 참고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맞고 잘못을 해서 사람들하고 핍박을 받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죄가 없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참고 죽고 낮아지면 주님이 반드시 그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아주셔요. 그래서 내게는 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달이 햇빛 같게 되고 햇빛이 일곱 날에 빛과 같이 빛나도록,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그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진 그냥 글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으로 내 것이 되어지도록 내 것이다라고 딱 붙잡으세요. 그럼 내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세요? 저것은 내 말씀이야 라고 붙잡으세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일곱 날에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내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떠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람들 앞에 본을 끼치고 그들도 우리를 따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누가 나를 핍박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로 의해서?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들을 그냥 관념으로 지식으로 그냥 듣고 끝나요.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내가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한 경험이 있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이길 때 두 번째 걸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 번째 걸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것이지 내 삶에 있는 한 사건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 키워봐야죠. 아이가 자라지를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봐요. 뛰어야 될 나이인데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어요.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말해야 할 아이가 말을 잘못해.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식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자식이에요. 도대체 이제는 그 말씀을 그만큼 들었으면 순종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만한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해도 똑같이 그 상태야.
주님이 통탄을 하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지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얻고 그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여지는 육체의 조건, 육체의 상황, 육체의 문제 이거 붙잡지 마세요. 아멘? 육체가 연약하다고 난 이러면 죽어 붙잡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주는 절대적인 생각이에요. 나 돈이 없어 이제 죽겠다 붙잡지 마세요. 나 먹을 거 없어서 이제 죽겠구나.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뭐 하면 돼요? 아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야? 그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실 때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불치병도 예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나을 수 있고 도무지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눈앞에 쌀이 놓여져서 살아나시게 하시고 그러면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쌀이 눈앞에 있으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 보여주신 사건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사건이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 그들이 물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병들어서 죽은 자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만 죽었어요? 믿음 없었던 사람.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셔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은 리프로덕션 하셔야 돼요. 배를 만드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내가 준 달란트만큼 배에 열매를 메어지도록 내가 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한 사람은 하나 줬는데 그 하나 갖고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누리고 아멘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